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원주택 생활의 실상과 개념의 변화, 그리고 전원주택 마련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잡한 도심과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 아담한 집을 짓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누구나 한 번쯤은 로망으로 상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뿐만 아니라 30, 40대의 젊은 층들도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원주택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원주택을 이미 사용하던 사람들로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단점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컨하우스 개념이기 때문에 한때 유행처럼 지나가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펜션도 한때 퇴직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원주택도 몇년 전에 비하여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긴 했는데, 전원주택은 펜션에 비하여 지금도 여전히 관심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전원주택 생활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전원주택을 마련한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 생활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에 상주하지 않고 주말이나 한두 달에 한번 정도로 가끔씩 이용하는 경우는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전기의 경우 갑자기 천둥벼락이 심하게 칠때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집을 비워뒀을 때 전기가 끊겨 냉장고에 보관해 놓았던 음식이 상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수도가 터지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오래된 전원주택의 경우 며칠만 문을 열지 않으면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고 곰팡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방충망 등을 이용하여 공기를 통하게 해놔도 실수로 창문을 제대로 안 닫거나 오래된 방충망에 틈이 생겨 곤충이나 벌레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잔디를 심은 경우 오랜만에 가보면 잡초가 섞여 수북히 올라와 있기도 하고, 텃밭의 경우 자주 풀을 뽑지 않으면 채소나 식물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쇠석을 깐 경우에도 그 사이로 잡초가 군데군데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 주인이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것으로 보고 도난이나 파손 등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집 주변에 각종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한번 제초 작업을 해도 대개 2주만 지나면 또 풀이 자랍니다. 만약 뿌리까지 죽이는 제초제를 뿌린다 해도 또 2주 정도 지나면 새로운 종류의 풀이 파랗게 올라옵니다. 토치를 이용하여 태우기도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원주택을 깔끔하게 관리하려면 여름 내내 풀과의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토목공사를 확실하게 한 경우라도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 위쪽의 흙이 무너지거나 내쪽의 흙이 아래쪽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쥐구멍이 생겨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나 나뭇가지 때문에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웠을 때 배수구가 막힌 경우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보일러의 경우 겨울에 집을 비웠을 때 외출 기능으로 놓더라도 갑자기 번개나 과전류가 흘러 차단기가 떨어지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 모터가 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름 보일러는 겨울에 집을 비우더라도 보일러 물을 빼놓지 않는 경우 겨울을 나기 위해 2, 30만 원 정도의 기름값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시골은 도시보다 훨씬 더 춥기 때문에 수도 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온 덮개를 쓰기도 하고 전기 코일을 감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차단기가 내려간 경우 수도가 어는 경우도 있습니다. 봄, 가을은 좀 나은 편인데 여름과 겨울은 신경 쓰이는 게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 관리는 본인이 열심히 관리하면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전원 주택이 마을 내에 있거나 마을 입구에 있는 경우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을 이장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죠. 혼자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힐링을 즐기려고 해도 마을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힐링은커녕 상당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성격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덜한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원 생활이 오히려 도시 생활보다 못한 경우가 됩니다. 가끔 친구들을 불러 고기를 구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간혹 지나가던 동네분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흥겹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음날 이장한테 너무 떠든다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마음 편하게 전원주택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경우죠. 그리고 이웃 주민과 민원이 생겼을 때 마을 사람들끼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외지 사람이라고 하여 심하게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전원주택에 대한 애정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 더 이상 전원생활을 포기하고 팔려고 내놓았을 때 이장이나 동네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 읍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경우 부동산에서 손님을 모시고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손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팔 때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특히 마을 휴관이 동네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경우는 동네 사람 모르게 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을 사람, 특히 이장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이상 몇 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나 사진으로 볼 때는 꿈만 같던 전원생활도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겨 후회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원주택에 어쩌다 한번 놀러 갔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살다 보면 서서히 발견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막연한 동경심으로 전원주택을 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실상까지 상세하게 검토한 후 전원주택을 마련해야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의할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원주택은 무엇보다 편리성을 우선으로 하여 자신이 사는 곳에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거리대에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1시간 거리 내, 지방은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40분을 벗어나면 좀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갈 때는 덜한데 올 때 피곤한 상태에서 차까지 밀리면 그 거리가 갈 때보다 상당히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원주택의 매력에 끌려 좀 멀더라도 힘든 줄을 모르겠지만 거리가 멀게 되면 대개 점점 이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위치는 마을 한복판이나 마을 입구는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동네 사람들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어려워 편하게 쉬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원주택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략 100m 내지 200m 정도 마을과 떨어져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동네에 놀러 가서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라도 한잔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 때도 마을과 적당한 거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 한복판이나 동네 입구에 있는 경우는 사는 사람이 꺼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곳을 찾는 사람은 동네 한복판에 있는 전원주택의 경우 가격을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웬만해서는 살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팔더라도 모양과 구조 그리고 가격만 맞으면 파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을과 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경치를 우선으로 하여 위진 곳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위진 곳은 위롭기도 하고 갑자기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노인들이 전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외로움을 못 견디고 병원 이용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불편함 때문에 전원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왔다는 신문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단식으로 10채 이상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분양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되도록 피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분양되고 입주가 잘 되면 괜찮은데 분양을 하다 보면 대개는 좋은 자리부터 먼저 분양이 됩니다. 그런 경우 나쁜 자리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분양이 되거나 어떤 경우는 남은 필지가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옆쪽이나 앞쪽에 빈 공터가 생기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아무리 본인의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옆쪽이나 앞쪽에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난 경우는 한동안 또는 계속하여 골조만 세운 채로 폐허처럼 보입니다. 그 경우 한밤중이나 비 오는 날 또는 안개 낀 새벽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위진 골짜기에 수십 채를 계단식이나 집단적으로 개발한 전원주택단지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단적으로 개발된 전원주택단지라도 도심 근처에 있으면서 상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는 수요자가 꾸준하므로 그럴 가능성이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주택을 사려고 결정한 경우는 마을에서 어떤 텃세가 있을 때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서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텃세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 그 동네에서 생활하기도 어렵고 설령 팔고 다른 곳에 간다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전원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원주택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전원주택 하면 경치 좋은 곳에 구정식으로 또는 유럽풍이나 현대식으로 아니면 우아한 한옥 형태로 짓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짓는 것이 내구성이나 안정성 등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원주택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고정식의 주택 개념이 아니라 이동식 목조주택 형태로 전원주택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식 형태로 전원주택을 지으면 고정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세금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말이 이동식 주택이지 갈수록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지금은 농막 형태로 짓더라도 별장에 준할 정도로 편리한 화장실, 싱크대, 다락방 등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전용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농지에 그대로 농막 형태로 신고만 하고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 후에 귀농을 염두에 둔 경우도 국가 땅인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아담하게 이동식 목조 주택을 설치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힐링을 하면서 전원 생활을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정식이나 이동식 목조 주택이 아닌 카라반이나 캠핑카로 전원 주택을 대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처리하기도 편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편하므로 장년층까지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예 시골로 들어가 상주할 것이 아니고 어쩌다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원주택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만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전원주택에 사는 동안 발생할 문제와 나중에 팔 때까지를 미리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실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원주택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전망도 중요하고 조용한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매일매일 편하게 먹고 쉬고 자는 집처럼 실질적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